강릉 그냥 아니 커피 마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바람 쐬러 가는 거예요. 그냥 방송도 할 겸 커피 거기 존나 비싸. 그치? 다 왔다. 여기가 카페 거리예요 친구들. 저도 없죠.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인다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디는데?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 사세우면 있겠지 뭐. 야 사람 많네 근데 은근히. 저 사람인가? 아니구나. 아닌데? 아 지금 카페베네 여기 있다는 거야? 오늘 왔거든요. 아. 일산에서 오니까 와이프가 운전해가지고 2시간 50분 정도 걸렸는데. 아 일산이요? 원래 직장이랑 집이 원래 일산인데 원래 여기가 여기서 이제 초 중고 나와서. 아. 근데 아까 방송 봤는데 좀 신기하게. 아. 피가 질어요. 어이구. 잠깐만. 예? 사람 없는 데가 편해서. 여기 앉을까? 그냥 올라가면 돼. 올라가도 되고. 아 그래? 어, 여기 있어 근데. 그냥 2시간 반에 네. 집에서 우리 원래 좀 이렇게 심심하면은 그냥 막 대구 가서 막 곱창 먹고. 아 원래 근데 그 원래 한 2주 전이나 방송 보니까 이사. 네 이사. 원래 서울 살다가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가려고. 근처 살면 와도 되냐고? 나 와. 다 와. 뭐 어때? 와서 지금 사먹어. 응. 사먹으면 되지 왜. 신기하다. 연예인 먹는 것 같아. 잠시만요. 아 네. 예전에는 막 리액션. 존나 집 앞에 와서 커피 마시고 있네. 안 그래? 부스러워. 오랜만에 왔다. 뭐가? 존나 오랜만에 왔지. 우리가 카페를 했었는데. 아, 맞아, 맞아. 카페 갔다 왔다. 그거 이제 말아먹고. 말아먹기 전에? 아니,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말아먹었어. 작년 9월에 시작해가지고 12월 달에. 자리가 안 잡아. 자리도 자리인데 뭐 임대료도 너무 비싸고. 서울은 진짜 다 임대료가 300만 원. 300만 원 때려 받으시. 커피값은 또 그에 비해 너무너무 싸고. 아메리카노가 2,000원. 그러다 보니까 와 커피점 자리만 좋으면 한 건물에 카페가 3개예요. 이걸로. 아 이거 실제로 이 욕을 들으니까 더 신기하다. 한 건물에 이걸로 하죠. 카페가 3개가 있는데 와 이거. 뭐 그때 이후로 뭐 처음이 됐죠 카페. 이거 방송 이제 게임하는 사람 게임만 하고 근데 컨텐츠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마스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도 나오네. 오늘은 뭐 하지? 오늘은 아 내일은 뭐 하지? 빵 먹고 싶어? 빵 사줘. 시계지. 아, 네가 사라 빵을. 아, 시계지. 아, 이걸로 시계지. 아, 왔는데 사줘야지. 팬인데. 에이, 열무선 못 사는데 이거. 아, 그래, 이걸. 뭐 먹고 싶은데? 브레드. 브레드? 노란 거 얼마 브레드. 나는 알아서. 아, 하나만 먹고 브레드. 나 빵 사투리잖아. 나 빵 존나 좋아한다고. 사갖고 와, 네가. 아, 네가 사. 느낌 있는 거랑 사갖고 와. 검색해요. 뭐라고? 브레드 하나 사냐? 안 돼, 안 돼. 두 개. 이럴 때 또 많이 먹어야 돼. 사주 때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
그 공짜가 왜 있어? 밥을 이제 공짜로 하면은 내 머리 안 돼. 아, 내 머리 안 돼. 주심 안 돼. 난 내 머리 안 돼. 예전에는 저 항상 선글라스 쓰고 있었는데 이미지가 완전 그러니까 선글라스 쓸 때는 막 뭐 쟤네 봐 뭐 유동 출신이다 했을 때 이미지가 아 근데 또 선글라스 벗으면 완전 또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엔지엄매네요. 아니 이렇게 야외 방송을 해야 되는데 낮이면 좀 괜찮은데 밤에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니는 게 그 자체가 좀 쪽팔린 거야. 아 엄청 내가 동네 왔는데 예전에 아 예전에 길거리에서 막 밤에 막 홍대에서 잘 안 본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뭐 아 야방은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내 시바 그냥 벗고 그냥 마스크 껴보자 이랬던 거. 아 네. 최근에 핸드폰을 깨져가지고 이거 그냥 중고로 아이폰 에이스를 그냥 중고로 샀는데 아이폰은 이게 별풍선 후원으로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맛이 안 살잖아. 똑같은데 비전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안 뜨잖아. 뜨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 미연이 있어 지금? 아 나 지금 캐시 좀 남은 게 있을 텐데. 그걸 뜨게 하는 방법이 있어. 미연아. 여기 우리 고객한테 그 별풍선 뜨게 하는 방법 좀 알려줘. 여기 미연이 채팅 보고 따라하면 돼. 한번 가면? 먹을래? 여기 맛있는 거 없어? 아니, 케이크랑 그거 맛있어. 저거 먹으려고 강릉까지 온 거야? 강릉 카페베네는 뭐야? 생각이 돼? 생각 같습니다. 나 파란색 글씨 청소한 분이 내 거야 이거. 이거? 내가 안 먹어. 너희가 알려.
최근에, 아, 최근도 아니지. 아무튼 계속 요리를 막 해주더라고. 아, 잘해. 진짜 존나 맛있어. 얘가 원래 맛없으면은 맨날 시켜먹자고 할 텐데, 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맛있는 거야. 맛있어. 웬일로 이렇게. 아, 오늘 존나 이쁘네. 어디 여기로 갈 거면 전화를 해놓고. 가서 뭐 어떤 거 먹는 거야? 아유, 뭐 가서 뭐 딴 데 가서 먹어. 갈비탕, 너 갈비탕 먹고 싶잖아. 그냥 하자. 갈비탕 먹고 싶다. 여기는 갈비탕이 없대. 방금 통화한 놈도, 통화한 놈이 닭발집 하는 놈이라. 나도 자꾸 갈비탕이 먹고 싶어. 설렁탕 뭐 이런 거. 갈비탕 얘기하는 거야. 갈비탕 아니면은 그냥 그건 먹고 싶어. 뭐? 갈비탕 아니면 뭐? 감자탕? 아까 저기 감자탕 있더만. 아까 사탕인데 그거는 전문적으로 조명 이거 지대로 받아가지고 그런지 존나 이쁘네. 존나 이쁘네. 조명이 딱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 캠보다 이게 더 잘 나와. 너는 원래 모바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나와. 가까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너 같은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 문 걸어 잠가버릴 거야. 이 미투야 그냥. 어떻게 그냥 보내나? 달달하냐? 원래 우리 달달하거든. 밖에 나오면은 방송할 때는 그 집구석에서나 이렇게 뭐 시구라 막 다 서로 죽여 먹으려고 막 그러고 있지, 그렇지? 밖에 너무 달달하니? 뭔가 이뻐. 원래 얘는 좀 부끄럼 많이 나. 주밥이어가지고. 네네. 나가자, 이제. 오케이. 잘 먹었어. 로드킬 당하지 말고. 아따, 춥다. 여기가 친구들. 예. 카페 거리입니다. 아, 우산 나 좀 떠주면 안 돼? 네가 들어야지. 존맹구야. 야, 바람 많이 부는데 우산 날라갈 거야. 와, 씨발. 저 바닷가 보여줘. 그냥 걷지 말고. 야, 감기 걸리겠다. 존나 추워. 우리 차 타고 그냥 가야겠다. 저기 한 번 가야겠다. 차 타고 가자 그냥. 여기가 바다입니다. 아, 나 운전 먹어. 아,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아, 차로 이동해야 되겠어.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걷지는 못하겠다. 안 돼. 저기 검은 게 다 바다 아니야, 지금 내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게. 안 보이지? 저기 저 봐, 저 파도 치는 거. 파도. 존나 추워, 여기. 와, 씨. 개 추워. 잠깐 차에 타야겠어. 한번 쓱 보여줘야지. 여기가 카페 거리거든, 친구들. 뭐, 저도 없는데. 나 한 바퀴 돌고 올게. 저거 사주면 안 돼? 지금 뭔데? 못다봐요. 쓸데기 없는 개 씹쓰레기 옷을 사고 있어. 씨. 저거 살 바에 콘돔 사는 게 나아. 콘돔을 왜 사? 어떻게 꽃이랑 콘돔이랑. 콘돔이 남는 거요. 왜? 그것도 쓰레기야. 콘돔이 한번, 쓰레기라니. 한번 벗어지면 쓰레기지. 와, 멋있다. 깐이구나. 바다를 보여줘야지, 여기. 아, 바다는 안 보인다니까. 아까 보여줬다니까. 다, 온통 껌해. 여기도 마찬가지. 불 다 꺼졌어. 없어? 뭐가 없네, 진짜로. 낮에 와야 돼, 진짜. 낮에 와야지. 조개마당. 와, 조개집에 사람들이 있네. 주인이겠지.
진짜 카페베네 말고 문 연된 거 없나 보다. 주목이 컨트롤 잘하는데 왜 장갑 끼냐. 야 이 새끼야 너 얘랑 해봤어?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이렇게 해봤나 보네 주목이랑. 와 앞에 다 보이지? 문 연대 없지? 지금 왼 화면상에서 왼쪽으로 보이는 데가 다 카페거든 친구들. 월미도 느낌 난다고? 약간? 아, 아니야 월미도 월미도보다는 좋아. 좋지. 여기가 훨씬 좋아. 여기가 끝이요. 여기가 끝이요 끝. 요 앞에는 이제 바다고잉. 파도치는 거 보이나? 잘 안 보여. 젠젠한 파도. 이걸 좀 꺼야 보려나? 아 그래도 안 보이네. 이게 끝이네 친구들. 오이도는 어떤가요? 오이도도 볼 거 없어 솔직히. 그치? 응. 날 것 같아. 계속 보고 있으면.